오늘은 팽창시대의 사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세기 전반부는 미국의 영토가 팽창하는 시대였습니다. 먼저 이 시대의 이민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민이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일 큰 이민이 아일랜드에서 오는 이민인데, 이 아이리시 사람들이 대량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 이유는 1940년대에 아이리시 포테이토 페민, 아일랜드 사람들이 포테이토, 감자를 많이 재배를 했는데 흉년이 들어서 감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어려워서 다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대부분의 이민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고 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대학을 안 갖는 사람들을 말하지만은, 그 당시에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한 사람은 학교라고는 가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고, 글도 잘 읽지를 못하는, 말하자면 문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대부분 미국의 동북부에 거주를 했습니다. 보스턴에서 필라델피아 사이에 여러 도시, 뉴욕이나 뉴저지나 또는 커넥티컷 같은 데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공장 직공으로 들어가서 공장에서 일을 했고, 또 여자들은 가정부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독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주로 미드웨스트, 중서부에 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서부에는, 중서부와 서부에는 땅을 정부에서 아주 허한 값으로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서부에 가서 땅을 많이 사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은퇴한 목사님이 있는데,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이민 온 2세인데, 자기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중서부로 가서 거기에서 땅을 많이 사가지고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사서 농사를 지으니까 아주 거부가 되는 그러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토 위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사는데, 매일 그 밭에서 신선한, 아주 프레시한 그러한 농작물을 가지고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먹었다고 그럽니다. 아침에도 그 아주 프레시한 음식을 먹었고, 또 언제든지 밭에 가서 채소를 가지고 와서 샐러드를 만들고, 또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그래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촌에서 살아보니까 어떻게 도시에 가서 좀 somebody가 돼 보고 싶다고
괜찮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다 독일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기 때문에 늘 독일 말을 하면서 자라났는데 영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몇몇 사람이 어울려서 그래 영어 선생을 청빙을 해가지고 영어를 배우는데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은 구할 수가 없고 해서 다른 외국 사람이 멀청해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영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영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에 외국 액센트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배웠고 그다음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어서 그래 자기 뜻대로 그래 도시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서부에서 필라델피아 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자기의 뜻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다음에는 스캔디나비아 사람들인데 이 사람도 역시 그 미드웨스트로 갔는데 미드웨스트 중에서도 북부로 갔습니다. 조금 남쪽에는 독일 사람들이 살고 스캔디나비아 사람들은 그거보다 조금 북쪽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Chinese 중국 사람들도 이민을 많이 왔는데 이 중국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지방에서 정착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네이티비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을 했는데 네이티비스트라고 하는 것은 네이티브 말하자면 토착민이라 그런 뜻인데 이것은 그 아메리칸 인디안과 같은 그런 토착민이 아니고 미국에 이민을 조금 일찍 와서 미국에서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네이티비스트라고 하는데 이 네이티비스트라는 말에서 네이티비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이티비즘은 뭐냐고 할 때면 네이티비스트 좀 일찍 이민이 왔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민들에게 대해서 터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터세를 하는 사람들을 네이티비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당을 비밀로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당 이름이 뭐냐 하면은 아메리칸 파티입니다. 아메리칸 파티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정치적인 정당으로서 정치 행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 오는 이민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민들이 많이 오면은 공장에서 일을 할때 자기네들의 임금이 자꾸 내려갑니다. 공장 주인들은 될수 있으면 임금을 적게 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이민들이 많이 오니까 직공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내려갑니다. 또 심지어는 자기의 직장을 잃을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민들은 죽자 사자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미리 온 이민들은 그렇게 죽자 사자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좀 열성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해고를 해버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메리칸 파티라고 하는 정당을 조직해서 정치적으로 자기네들의 직장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정당에 대해서 외부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칸 파티는 또 노 나띵 파티 아무것도 외부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정당이라고 해서 노 나띵 파티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첫째로 엔타이 캐톨리시즘, 천주교를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좀 그러한 현상을 미국에서 얼마 동안 사시면 그런 것을 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천주교 교인이라고 할 것이면 이것은 이등 시민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흑인들은 아주 밑바닥 계급이고 백인 중에서도 천주교인들은 좀 업신여김을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은 개신교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는 캐톨릭에 대해서 멸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칸 파티에서는 엔타이 캐톨리시즘, 천주교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천주교는 개신교 교인들이 와가지고 미국을 개척해가지고 잘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천주교인들이 그 다음에 와서 자기네들은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천주교인들을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늦게 온 이민들이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아메리칸 파티에서는 시민권을 내어주는 그 절차를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시민권을 나중에 온 이민들이 못 받도록 이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요사이는 그 후에 정책이 바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는 대로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면은 시민권 받을 자격이 생기는데 가령 예를 들면 그 5년이란 기한을 좀 뭐 7년이나 8년이나 이렇게 길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새로운 이민들이 시민권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수년 후에 이 정당이 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노예 문제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이견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정당이 해체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도시의 생활은 어떠냐고 하면은 지금 말한 이 이민들 중에서 도시에 정착한 사람들 예를 들면 아이리시들은 주로 도시에 정착해서 살았는데 도시의 생활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한꺼번에 대량 이민이 들어왔는데 이 미국 도시에서는 이러한 대량 이민이 갑자기 들어온 데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수도
가 그렇게 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경찰도 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야 소방관들도 적고 또 충분한 주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들어온 이 이민들은 아주 좁은 협소한 사구려 아파트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온 소수의 중산계급들은 좀더잘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종교적으로 개신교 교회가 아주 부흥이 됐는데 이것을 Great Awakening이라고 합니다. Awake한다고 하는 것은 깨어난다는 말인데 아주 위대하게 깨어났다고 그러니까 많이 깨어났다고 그러니까 깨어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부흥이 많이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합니다. 제1차 부흥 시기, Great Awakening 시기는 1730년대와 1740년대입니다. 이때 각 도시를 또는 농촌으로 여행하면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사들이 이 당시에 1730년, 1740년대에 이 부흥사들이 미국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영어로는 Revival Meeting이라고 합니다. 요사이는 미국 교회에서 부흥회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만은 대교파에서는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도시에 있는 큰 교회 주류교파에서 부흥회 하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미국에도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이러한 그 리바이벌 미팅을 어떻게 하냐고 하시면 주로 야외에서 합니다. 야외에서 이제 강단을 차려놓고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에 전부 앉아서 그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제1차 부흥 시기에는 신도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주교와 아주 대치되는 그러한 종교 방식인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수녀 신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접촉이 되는데 개신교회에서는 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접촉해서 그렇게 신앙을 살려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접촉을 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흥회의 주된 강조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부흥사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첫째 사람은 매사추세츠에 있는 자나단 에드워드라는 부흥사입니다. 자나단 에드워드가 아주 부흥을 많이 시켰습니다. 둘째로 유명한 부흥사는 영국의 조지 화이트필드라고 하는 부흥사인데 이분도 다니면서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그레이트 웨딩은 언제냐고 할 때면 19세기 초에 그러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제2차 부흥회에서는 신도 각 개인이 자신의 영혼과 구원의 진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2차 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 또 사회 개혁의 사회 개혁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만 잘살뿐 아니라 온 사회가 다잘 살아야 한다고 해서 사회를 개혁한다. 종교적 뿐이 아니고 일반 경제 문제라든지 문화 문제라든지 해서 일반 사회도 아주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은 사회 개혁, 소셜 리폼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1820년대에서 1860년대까지의 기간을 에이지 오브 리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에 사회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일 첫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인상적인 것은 절제 운동이었습니다. 템퍼런스 무브먼트 절제 운동입니다. 특별히 금주 운동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술을 많이 마셨는데 술을 마시지 말으라고 술을 마시지 않는 그러한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대교파에서 술을 다 마십니다. 그리고 담배도 태웁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개신교 교도들이 다 주초를 하지를 않습니다마는 담배도 태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습니다마는 요사이 보니까 한국 교회도 조금 변해서 한국 교회도 한국 개신교에서도 교도들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태우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마는 미국에서는 대교파에서는 평신도나 목사들이나 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태우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절제 운동, 특별히 금주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리즌 리폼 무브먼트. 프리즌 리폼 무브먼트, 형무소 개혁 운동. 초기에는 형무소에 결국은 정부의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냥 형무소가 있어서 거기에 모든 죄수들을 다 가두어서 징역을 살렸는데 거기에는 일반 범죄자와 정신병 환자와 청소년들이 다 한방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정신병 환자를 따로 수용을 했습니다. 또 청소년들도 또 따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교육 제도였습니다. 교육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사범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사범학교를 영어로서는 노멀 스쿨이라고 하는데
이 노멀 스쿨을 만들어서 사범학교에서 교사 양성을 해가지고 그래 내보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것은 맹인 학교, 소경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이 맹인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도 이 맹인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아 학교, 벙어리들 모아서 또 가르치는 그런 학교도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립학교를 아주 확대를 해서 많은 공립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동자의 권리. 노동자가 사실은 옛날에는 공장주들에게서부터 아주 그 압박을 많이 받고 혹독한 그러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요사이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유니온을 만들어 가지고 고용주들 앞에 당당하게 대항을 하고, 오히려 고용주들이 노동조합 앞에서 설설 매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이제 이 노동 문제를 개혁을 한다고 해서 이때부터 말하자면 1830년대부터 이제 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노동 시간을 제한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노동 시간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또 일을 시키고 했는데,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노동 조건, 임금도 너무 적게 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것도 만들고, 노동조합과 고용주 간에 타협이 잘안 되면 스트라이크를 하는 그러한 방법도 이때부터 찾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노동조합 운동이 제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노동자들은 다 무교역자들이고, 말하자면 무식해서 이렇게 노동조합을 만들기는 만들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아주 고용주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파면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주저하는 그러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가 그렇게 원만하게 진행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노예 문제인데, 남부와 북부가 완전히 노예 문제 때문에 분열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예 문제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노예 다 해방시키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는 아주 복잡합니다. 남부에서, 남부의 대주주들, 남부에서 그돈 많은 사람들은 농장을 아주 많이 사서 대규모의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돈이 적은 사람은 조금 규모가 작은 농장을 경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농장 경영은 전부 노예들이 일을 했습니다. 노예들은 노예 값이 헐기 때문에 노예를 사서 시키면 인건비가 별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노동을 해서 농사를 지으니까 이 농장주들은 아주 거액의 수입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노예들이 없다고 하면은 이 농장주들은 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부의 농장주들에게 있어서는 이 노예 제도라는 것이 그들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북부 사람들 원하는 대로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아주 우스운 일은 북부에도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노예 제도를 찬성하냐 할지면은 만약 남부에서 노예를 다 해방시키 뿌리면은 그 노예들이 전부 북부로 올라와서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의 북부 사람들의 임금이 낮아지고 또 잘못하면 해고를 당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은 남부의 농장주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좋다고 해서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북부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권 문제인데, 여자의 권리 문제인데, 그 당시에는 그 여자가 사회적인 권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권리를 주어야 된다고 해서 여권 운동이 이때부터 아주 심하게 생겨났습니다. 첫째는 여자에게 선거권을 줘야 된다. 그때까지는 여자는 선거권이 없었습니다. 선거 처리돼도 여자들은 투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여자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여자들의 교육 문제, 또 공장 같은 데서 같은 일을 해도 남자들은 봉급을 많이 주고 여자들은 봉급을 적게 줬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꼭 같은 일을 하고 꼭 같은 시간을 소비를 했고 또꼭 같은 생산품을 만들어냈는데도 남자들은 봉급을 많이 받고 여자들은 봉급을 적게 받았습니다. 그겐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좋지 않다고 해서 남자나 여자나 봉급을 꼭 같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것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인데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거기에서 벌어는 돈은 다 아버지에게 줍니다. 결혼 안 했는 여자는 밖에서 일을 해서 봉급을 받아오면 그것을 다 아버지에게 주고 아버지에게서부터 용돈을 받았습니다. 또 결혼한 여자들은 밖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면 그것을 다 남편에게 줍니다. 그럼 남편이 그 돈을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가정의 재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부부가 살더라도 각각 남편의 돈은 남편이 저축하고 여자의 돈은 여자가 저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다 아버지나 남편에게 돈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지 않다고 하는 운동이 이때부터 생겨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권 운동이 많이 생겼는데 엘리자베스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여권 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Declaration of Sentiment and Solutions라고 하는 선언문을 이제 만들어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시면 여자들은 아무 권리가 사회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게 심리적으로 많이 좋지 않는 그러한 sentiment 그러한 감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솔루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언문은 주로 독립 선언서를 기초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꼭 같은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운동이 그렇게 빨리 결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자에게 투표권이 생긴 것은 그 후에 7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개혁 운동을 하지만은 그 운동이 성취되는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